요즘은 알고 있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의미를 더해 잘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 이야기꾼들이 경주에 모여 신화나 전설 등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서원에 관객들이 모여 귀를 기울입니다. 무대 오른 이는 미국 스토리텔러. 신라 진성 여왕 때의 명궁 설화를 실감나게 풀어냅니다. During the Shilla Kingdom, somewhere in the late 800s, there was a famous Korean archer named Kotaji, who was the stuff of legend. 스코틀랜드 이야기꾼은 우리나라 졸업식 때 불렀던 올드랭 사인의 작사가로 알려진 로버트 번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은 12명, 각 나라의 신화나 전설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We learn about the story and culture of Korean, and I'm also sharing my Thai culture through the stories that I tell. 또 선비 옷을 입고 활쏘기, 붓글씨 등을 체험하며 우리 문화를 익혔습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그것이야말로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외국인 스토리텔러들은 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열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전할지 등을 지도했습니다. 여러 나라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다른 문화들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 경주시는 이들을 통해 경주의 풍성한 이야기를 전파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